그만큼 달 탈 때 가장 큰 적이 시국인 것 같은데 네, 비엔나 17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요? 네, 맞습니다. 네. 비엔나 17은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원래 우리 몸은 지방이 많아지면서 이 지방세포에서 그만 먹으라고 렙틴 호르몬을 분비해서 뇌에 신호를 보내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렙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뇌가 이 신호에 둔감해져요. 네, 그래서 그러면 뇌는 이 신호를 제대로 못 받아서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는데요. BNR17이 이 렙틴 호르몬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식욕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. 와, 그랬구나. 야, 요거는 진짜 특히 식욕 조절을 도와주는 기능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. 다이어트 할 때 꼭 필요하죠. 당연하죠. 근데 확실히 예전보다 좀 어떻게 덜 땡겨요. 이게 너무 땡기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. 아니, 나는 안 먹었어. 근데 너무 불안증이 있어가지고. 이 열었다 닫았다를 잘하시는 분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. 그러니까. 근데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됐어? 깜짝 놀랐어. 이거 우리 신랑인데. 우리 신랑인데. 열어요? 진짜 예전보다 네. 이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. 진짜. 네. 확실히 느껴져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신 그러니까요. 거네요. 좀 어워가 되나 봐, 식욕이. 아니,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다이어트 할 때 왜 우리가 힘든 점, 그쵸? 문제점, 이런 것을 조금씩 비엔나 17이 이렇게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. 기능성을 인정을 받은 건지 맞아요, 이런 맞아요. 느낌이 들어요. 아니, 두 분은 허리 둘레는 어때요? 좀 줄었어요? 저도 지금 입고 있는 청바지가 네. 사실은 서 있을 때 괜찮은데 앉으면은 배가 이렇게 누르는 거 알죠? 네. 지금 너무 편하게 지금 거의 막 두세 시간 촬영해도 안 힘들어요. 네, 저는 이렇게 많이 빠졌고 신랑이 더 많은 비교를 보여줄 거예요. 네. 제가 준비했습니다. 벨트 준비했습니다. 어느 구멍까지였어요? 끝에까지? 끝에. 완전. 네. 지금 한번 매봐 주실 수 있어요? 네네. 허리를 한번. 일어나셔서? 우와. 아니 지금 벨트도 세 번째 칸. 그 왜 저희 마이크 때문에 위로 차셨다고. 그러니까. 근데도 저게 지금 저렇게. 와. 맨 끝에였다가. 어머. 이야 저렇게 달라지는구나. 진짜 놀랍다. 실제 연구에서도요. 비만과 과체중인 사람들에게 BNR17을 섭취시켰더니 복부 내장 지방이 감소하면서 허리둘레가 95cm에서 90cm로 5cm나 와. 체중과 엉덩이둘레, BMI 지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아니, 두 분은 또 걱정했던 게 혈당이잖아요. 그래, 맞아. 저희 혈당 확실히 그 체중이랑 체지방이 줄어들면서 혈당 수치도 감소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비엔나 17이 당뇨에도 네.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. 맞나요? 맞습니다. 이 그 한 실험에서요. 이 당뇨병이 있는 실험주에게 이 비엔나 17 유산균을 투여해 봤더니 체내에서 이 포도당을 이제 옮기는 그런 이제 수송체가 이제 증가하면서요. 인슐린 정확성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. 이 장기간 혈당 조절 기능을 확인하는 지표인 당화혈색소 수치도 감소했다고 합니다.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한테 딱 맞는 다이어트 유산균을 섭취하고 계셨네요. 그러니까요. 네.